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눈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나무가 이뻐서, 결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 향나무인데요. 야, 진짜 멋있죠. 얘가 아까 나이트를 세 보니까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아, 거꾸로 봐야 되나? 아, 진짜 멋있죠. 여기는 어렸을 때 얘가 요만큼 있다가 가지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싸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여기도 가지가 있었어요. 가지가 있었는데 가지하고 본래의 몸체하고 만나는 부분에 껍데기가 있어서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야, 멋있죠? 다른 거. 다 같은 나무입니다. 와. 한 석 달 정도 제가 말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와, 멋있네요. 와, 끝내줍니다. 여기도 같은 현상이죠. 어렸을 때 가지가 있었는데 딱 끊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감쌌어요. 아, 이것도 멋있다. 와, 완전히 예술품이에요. 뒤에는 조금 별로네. 아까 그놈하고 같은 짝인가 보다. 얘하고 여기 같은 짝인가 봐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와, 멋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뭐 만들고 싶으세요? 아, 진짜 손대기 아깝다. 야, 이것도 진짜 멋있다. 야, 와, 완전 예술품이네, 예술품. 멋있죠? 향나무. 제가 요번 계기로 해서 향나무의 사랑이 빠졌습니다. 향나무에 반해버렸습니다. 야, 앞으로 향나무를 무지 찾게 될, 향나무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냄새도 엄청 좋고요. 대패질하고 나온 대패밥 냄새 맡으면 아주 죽여줍니다. 항상 향냄새를 맡고 사는 거죠. 아,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모양을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처음에 자라면서 이렇게 원줄기가 있는데 원줄기의 부분이 손상이 됐었어요. 원래 대장놈이 손상이 되면서 뭐 요거는 아닌데 하여튼 손상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가지들이 하나가 두 개, 요거까지 세 개, 가지가 세 개가 나온 거죠. 서로 대장을 해먹으려고 권력자의 부재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세 놈이 동시에 원줄기를 하려고 뻗어 나온 거죠.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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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한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타협을 하고 세 놈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그냥 비슷한 굵기로 세 놈이 같이 그냥 컸던 것 같아요. 가지가 아주 자유롭게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향나무는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산소 같은 데도 많이 심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